저 이거 익명성 보장되는 거 맞죠? 네, 다 불러 처리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 새벽 4시에 깨우더니 아침을 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여승캠, 뭐 겨승캠 이렇게 진행받는데 물론 재미는 있어요. 되게 아니 근데 좀 재밌었어요. 기본 베이스가 재밌었고 저는 아 하나 둘 셋. 여승캠이든 겨승캠이든 스케줄이 거의 뭐 해외 락스타 정도의 스케줄이니까 기대는 된다만 걱정도 되는 건 사실이고요. 재미는 있는데 노동 대비 그 재미가 떨어져요. 아니 빡빡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빡빡했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뭘 안 했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걸 우리가 버틸 수 있나. 근데 막상 하면 또 재밌고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아침 6시에 솔직히 너무 심했었어. 근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무배고 자서 끝났어요. 처음에 힐링으로 갔었는데 우리끼리 여행을 가는 건데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액티브한 재밌는 걸 찾자 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죠. 몸이 힘든 거지 너희의 멘탈은 이미 다 힐링이 되어 있는 거죠. 고생을요 하는 건 좋은데 무리를 하는 거는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생을 하는 건 좋아요. 고생한 거 좋고 또 이제 또 우리 또 동성이 또 함께하는 또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시작을 하니까 다 같이 이제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해보자. 고생을 하는 건 좋아. 근데 항상 중간은 없다. 중간도 있어줘야지 재미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결로 가니까 기승이 없는 거죠. 원래 여름 스노캠프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힘들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두 번으로 들었어요. 힘든 게 두 배예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계절마다 주기적으로 멤버들이랑 같이 고생하고 싶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승현 형이랑 저랑 그런 거 잘 맞아요. 고생하고 나면 머리에 남아요. 근데 고생을 안 하면 머리에 안 남아요. 마음은 동의합니다. 근데 몸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함께하면서 힘든 것도 같이 해주고 끌어주고 뒤처지는 거 같이 으쌰으쌰하고 아 승현 형의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다 같이 뭐 산 올라가지고 얘들아 산이다 했는데 각자 멤버들의 폐활량이 달라가지고 찢어지는 점.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저 특전사 무슨 훈련 받은 줄 알았어요. 혼자 바위로만 이렇게 하면서 막 공중공중 올라가는데 다행히 제가 일부러 동생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동생을 이끌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가도 스텝 한 분이 거의 졸도 직전이었어요. 진짜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그분이 야 정말 대단했었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다 같이 등 사람 만나자. 정상을 딱 봤는데 어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동성이와 함께하는 약간 그런 이제 엠플라잉의 첫 컨텐츠인 거잖아요. 물론 훈이도 같은 마음이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엠플라잉으로서 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동성이에게 좀 더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항상 엠플라잉은 올라갈 거다 약간 그런 포부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가 중간중간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스키 타려고 했는데 스키가 아니라 산을 타버려요. 아 좋았어요. 저는 좋았는데 겨울산 처음 타봤거든요. 진짜 미끄럽더라고. 그리고 선발대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눈이 뽀작뽀작하면 밟히면서 가는데 이미 밟힌 눈이어서 얼어버렸더라고요. 많이 미끄러져. 그리고 형들이 미끄러진 흔적도 보여가지고 아? 발자국 이렇게 있다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는 발 사이즈가 승현인 것 같은데. 결과물은 여승현보다 전 좋았어요. 엠피아들이 만족하니까 좋았어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정말 재밌어가지고 저번이랑 똑같은 포맷으로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벌써 여승캠을 부상했어요. 이번 여승캠은 진짜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전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멤버들이 하고 싶을 때도 있으면은 다른 멤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80살까지 하면 51년에 곱하기 둘 하면은 102회가 저희가 끝이란 말이에요. 102회 동안 번외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승엽이 형이기 때문에 여승캠, 겨승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우리 엠피아들 사랑받으면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승캠, 겨승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힐링 캠프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떤가. 또 힐링 캠프 하면 또 제가 잘 알고 있긴 한데 분명 이거 얘기한 멤버 분명 있을 텐데 다음 캠프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나요? 이제 다음에 재현 야영 해가지고 캠프 말고 산 올라가도 훨씬 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있어. 본인이 재현 캠프를 한다. 솔직히 체육 대회 딱 하나 하면은 그냥 그 콘텐츠가 끝이에요. 이동할 필요 없어. 운동자 하나에서 그냥 다 돌리면 끝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행이라는 게 저는 계획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거기서 도착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고 싶은 자고 먹고 싶은 먹고. 우리 국내인데 들어보지도 못하는 동네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뭐 하는 데야 이러면서 인터넷 처음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회생형이 가끔 진짜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 같은 걸 내거나 하거든요. 그럼 무계획을 하면 제 예상은 회생형이 주도를 할 거예요. 재현이 형은 뭔가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말을 좀 해주는 거고 그래서 혹시 좀 합쳐서 하는 거 무전여행 이런 거 다 어디 유치한 거 해냈을 때 감동을 우리 에어피아들이랑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름에? 캠핑 진짜 캠프니까 캠핑해보고 싶어요. 캠핑 이름에 걸맞게 캠핑 아니면 진짜 캠핑카를 빌리든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 캠핑장 진짜 잘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아니면 포천에만 가도 글램핑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저희가 이제 바베큐로 요리 대결을 한다든가 약간 제작비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쓰인다면 숙소 가가지고 로망이 스타드기 체험, 로망이 밥주기 체험, 로망이 간식주기 체험 아니면 로망이 화장실 치우기 체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잘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엠플라잉에서 재치와 입담과 재미를 맡고 있는 재현이가 만약에 이 컨텐츠를 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Yes, come on. 카메라 이렇게 좀 보고 싶을 줄 알아야지. 끝났나요? 네. 조금 더 뒤덮 갈 수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승용 캠프는 항상 서프라이즈. 항상 언제 예상을 하면요? 문 열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이 안에서 뭔가 살기가 뿜어나와요. 승엽에게 승엽 캠프랑 80살까지 하기 위한 팀도 꾸준하게 계속 멤버들이랑 할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은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네요. 그래요? 다음 6캠을 위해서